고구마를 이렇게 안 먹여도 알아서 본인이 조절하면서 뺄 거예요? 네. 오. 어머니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오. 오. 네, 그리고 그래도 뭐 그게 아직 시키고 빠져야지 고민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 자 지금 현재 본인의 지금 스트레스 받는 마음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살 알아서 내가 잘 빼고 꼭 뺄 테니까 앞으로는 밥도 좀 해주고 밥은 해줘야지 또 먹니? 막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또 먹니? 또 뭐 먹니? 엄마도 딸한테? 혼자서 잘 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고 밥도 잘 해줄게. 밥도 잘 해줄게. 오. 진짜. 오~ 와~ 뭐 말로만 들어도는 고민이 해결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딸이 또 안 빠지고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엄마는 또 고구마를 꺼내실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살 뺄 때까지 콘서트 할 거. 그러니까요. 자, 이제 에릭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 눌렀습니다. 아, 고민이 아니다. 자, 민욱은? 저는? 고민이다.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아니다. 아, 고민이 아니다. 이유가 뭐죠? 야, 지금 박사님 갖고 옆에 리포터 같아, 리포터. 만나보시죠, 네, 리포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고민도 아니죠, 이거. 네, 이 정도는 네. 사실 고민이 아니다. 네. 자, 전진 씨. 전진 씨. 그래도 X를. 아, 고민이 아니다. 신혜성 씨. 고민이다. 아, 아니, 이유가. 또 멤버 중에 또 중간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따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따님의 어떤 장래나 어떤 미래나 지금 다닌 학교조차 다이어트라는 그런 관심을 그 사랑을 조금 그런 쪽에다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맞아. 있어서 저는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 아닌 걸로. 자,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누르시고 자 눌러주세요. 오, 의외로 많이 누르시네. 야, 여자분들 많이 누르시네. 3, 2, 1 그만! 지금 현재 농부의 아내가 150명 중에 127표를 받으셔서 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의 고민이 몇 표가 나는지 보여주세요. 자, 100표 넘었네? 자, 100표 넘었네? 농부의 아내가 127표였어. 자, 이렇게 해서 농부의 아내가 3연승을 차지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선물 더 드립니다. 자,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걸 사주잖아요. 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에요. 세탁소도. 세탁소 같은데. 그냥 단골로 해가지고 이사 가셔도 그분만 이렇게. 네. 연한 핑크색이 돼서 립스틱을 발라요. 드레스. 드레스는 아니, 예. 이 사람아. 세탁소 아저씨도 예. 정장 입고 오신대요. 요새 뭐, 그 시건방 춤 있잖아요. 배트김 씨하고 나훈아하고. 둘은 건방이. 한국에서. 패티기 보다 더 유명한 가수가 어디 있겠어요? 네, 네. 이런 얘기 할 때는 얘가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